사님 네? 모모님 데려왔어. 아!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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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는 달라붙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민혁이 뭔 소리야? 저 간 적이 없는데 민혁이가를. 예? 그럼 김은별이라고요? 예, 아, 제가 김은별이에요? 예. 예? 누구세요? 누구세요? 지찬님이세요? 예. 이 전화번호는 누구예요? 예, 직접 010 네? 9 7 6 네? 네? 예, 저기 왜 전화하셨어요? 지금 책스파마 저기 먹고 있는데. 저 방송 중이세요? 예. 아, 죄송해요. 아, 저 그래요. 976. 아, 오케이. 왜 전화하셨어요? 저 방송 중이어서 전화했죠. 아, 아니 근데 두 번째 핸드폰이면 두 번째 공개해도 되지 않아요? 976. 아. 아, 저 그만 좋아하세요. 지찬님. 예.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파전 좀 만들 테니까 나중에 파전 좀 드시러 오세요. 저 지금 그 마트 지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일로 오세요.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세요. 저 머리 아, 와서 얘기하세요. 네. 주차님 안 오실 생각이에요? 010 97. 아, 오셔요 안 오세요? 97. 네, 뭐라고? 온다고요? 오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안 오시면은 뒤에 세 자리, 앞에 세 자리 이렇게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한참이 지났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저 사기 당했거든요. 아니, 맞지 마세요. 아니, 맞아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지 마, 이 개새끼야! 네. 아, 제발, 네. 어이구야. 대화 도중에 죄송한데, 은별님. 야, 은별아! 바지 좀 입혀주세요. 너 바지 긴 거 입어, 뒤지기 싫으면. 차라리 제가 짧은 거 입는 게 나아요. 그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짧은 거 입으면 좀 이게 보이거든요. 야, 너 긴 바지로 입어. 검정색 긴 바지 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시각적으로 그게 더 나아요. 아니야, 검정색 긴 바지를 입어. 그래야 커플티야. 네? 와 작가님이랑 유튜브 알고리즘이 또 얽혔단 말이야. 네. 와 작가님 영상 보면 제 것도 나올 거란 말이야. 네. 그럼 이제 엄마가 딱 가면은 야 너 저기 김은별 그저 컴퍼니인가 콤파스인가 그 누구야 이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곧 데려오겠습니다. 아이고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 뭐야? 아니 야 너 이렇게 짜게 먹냐 원래? 아니요. 국물 정량으로 넣었는데? 정량이라고 이게? 아니 광고예요? 아니 광고 아닌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손가락까지 와봐라. 아니 이거 아... 결국 또 완성된 회식이다. 군대에서 본 것 같은데? 요즘 군대에서 이러면 잡혀갈 거예요 아마. 아니, 군대 짬통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 아니 씨 그 옆에 짬타이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두 분이 우결이신가요? 아니요. 근데 잘 몰라가. 아니 왜 본인이들 봐세요? 이렇게 우결인지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좋다.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까 연결 싫어요. 아 알았어요. 나도 싫다고요. 알았어. 자 우리 지찬님 멀리서 오셨으니까. 개 많이 주는데. 근데 생각보다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라면이 향이 세서 일단 파마 향이 안 나.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되게 짜고 달아졌어. 이게 짜지? 이렇게 짜? 물을 덜 넣었으니까 그렇죠. 아니 물 정량으로 넣었어요. 됐짜. 그런데 맛은 크게 막 변하진 않네요. 근데 뭔가 기분이 나빠요. 이상하게 끈적한데? 라면이? 끈적끈적하면서 막 내가 눈이 이상하니까 오늘 은별이가 입어보이네. 오늘 눈이 이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0만원? 10만원 은별이 오늘 이쁘십니다. 은별이 오늘 지금 간짜장 주문시키면 5만원. 저한테 전화 거시고 제가 주고 집에 적을게요. 국경 반점으로 가시죠. 일단 선입금 가능할까요? 저희도 세금 처리도 해야 예, 되고 예.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알겠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어, 엄마가 걱정되셨는데 전화 오셨네. 아, 지금 짜파게티 시켜야겠다. 짜파게티 시켜야겠다. 아, 잠깐, 잠깐. 핸드폰 어디갔지? 예, 네 글로 걸어봐라. 어, 되게 전화가 빨리 걸린다. 마치 소방 공부했던 것처럼.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거기 중화반점인가요? 예, 예, 어디세요? 네, 여기, 여긴데요. 예, 예. 여기 간짜장 하나 갖다 주세요. 하나요? 네, 하나 갖다 주세요. 하나는 너무한데, 배달비도 있어야지, 이 사람아.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어떻게 먹고 사냐고 하나 배달 시키는 거예요. 하루 살 때 하나 먹어요, 그냥. 배달비 얼마인데요? 배달비 얼마인데요? 탕수육도 하나 갖다 주세요. 주소는 네. 남겨주세요. 네. 여기에요. 네. 예. 네. 존나 어이없네. 목소리가 싫어 진짜. 아니, 다른 의미로 배달 생활을 좀 하셨는데.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털 것 같아 약간. 아, 존나 맛없어요. 아, 존나 맛없어. 음료수도 하나 시킬까요? 뭐 포카리 세트 같은 거. 아니, 사장님. 예, 죄송한데 음료수 좀 사오세요. 예. 예. 예, 여보세요. 아니 편의점에서 제일 가까운 게 이름이었나요? 아니 그거 아니 주찬이 중국집 사장님 아니었어? 아, 아 약간 이름이 잡힌가 보지. 그 포카리 스웨트. 예, 다 할게요. 하고 간단한 진짜 시키자. 미전은 수면적 해야지. 내가 돈 줄 테니까. 어, 가자 하나 시켜.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사기친 거냐고. 그래서 죄로 이걸 먹이는 거야. 시청자 그만하는 지찬이 벌줍시다. 그러니까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간짜장을 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청자를 유일하게 거짓말 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라면 국물을 먹어야겠죠? 한 평생이 지난 후. 모니터 바꿔줘. 실만 욕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이제 같이 하실래요? 아 예. 아 예. 얼마 전이니까? 이게 방송 신라미 분결해 하던 건데. 유튜브. 잠시만요 발음을. 이게 그 유튜브. 아니 유튜브가 아니에요. 유튜브라고. 유튜브. 예. 중국집 오신 분 맞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이고 옛날에 필리핀에서 좀 살았고. 필리핀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분 진짜 중국집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시 라면 국물 한 모금 먹는 걸로. 받으신다 했어. 아 그랬지? 아 그랬지? 맞나? 어, 나이가 되니까 또 아 저희 이제 파전 먹을 거예요 사장님. 신기 먹을 거거든요. 저녁에 이렇게 12시 넘어갖고 먹어야 되나? 원래 이걸? 파전은 야식으로 먹는 것이라. 아 네. 그래. 야 은별아 뭐하니? 야 은별아. 네? 아까보다 맛이 좀 더 신기해졌어. 어? 뭐 좀 주면 먹어야지. 유튜브 안 올릴 거야! 유튜브 안 올려. 뭐예요? 뭐 나온 거야? 아니 더 녹았어. 젤리 같아. 뭐 컴컴한데? 시간이 야해. 에? 뭔 소리지? 애초에 변태 아니에요? 아우 씨발 아우. 아 이거는 어우 아... 이거 살짝 그 느낌이 다르네. 물 두 모금. 아 이거 살짝 느낌이 여러분들 이거 편도결석 같아요. 이거 진짜로 이거 봐봐요. 편도결석 같다니까. 어! 아! 어! 너는 진짜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맛있어서 뒤에서 먼저 잠깐 설명드리자면 기차 차 수리비가 얼추 기동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 아니 저희 어머니도 아닌데 왜 손으로 저렇게 손맛을. 아 맞아! 이장과 수리비 뭐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음식은 손맛이야. 그 와들렘지 올라가겠다. 썸네일 아니에요? 와들렘지? 어우 진짜 여러분들 이게 카메라로 담을 수가 없어. 어우
기찬차 밸런스 게임 아. 소련 돈의 500개 vs 고릴라와 그 부산에 어머님 데려왔어. 아! 오셨어? 네, 오셨어. 말하면 안 되지, 걱정하지. 아, 제가 그럼 여기를 앉을게요. 네, 여기는 은결 씨가 앉으면 좋겠네. 저희가 응원해드릴게요. 아, 진짜 긴장한 거 봐. 어우, 뒤에 칫솔 남는 거 있나요? 아, 미친놈! 샴푸 있으면 혹시 또 머리 좀 감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 뭐야? 무슨 이거 뭐야? 어? 짜장면 간짜장이네? 아니 모모님 변성기 오셨어요? 왜 그래? 뭐 2차 성장기예요? 잠깐만 간짜장인데?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짜장면 가져왔다고 기사 사칭해서 거짓말한 사람은 누구지? 아이 잠깐 이걸 이렇게 한다고 누구지? 누구지? 여러분 누구예요? 아니 이거 뭐 푸드파이터예요? 이거 뭐 하려고 지금 저, 은별아 네? 저기 거짓말하는 사람 찾고 있어봐. 네, 아 누구예요 여러분? 저는 아니고 누가 거짓말했어요? 짜박이 뒤로 시청자기만 하는 지찬이요. 아니 왜 거짓말을 하시고요? 아니 이거 짜파게티 사오래가지고 이거 저는 짜파게티 사오는 거 아니죠 그죠 작가님? 아니 누가 이거 아이디어 처음에 냈어요? 저한테 전화 거시고 제가 좋은 부집 부착할게요. 근데 이거 아이디어 낸 사람이 그걸 먹는 걸로 하자. 네. 다시 보기 보면 어차피 다 나올 테니까. 아하 반야 바라. 아, 시켰어. 시켰는데 짜파게티 사와가지고 내놓으라고 했던. 이거 어디 주문? 시청자 기만을 했던 사람. 아니 이거 나가면서 내가 주문시켰는데 뭔 소리야 이거 어디야? 뭔 소리예요? 제가 시켰어요. 맞네 이거. 어? 명 예 맞네. 제가 시켰어요. 요기요로 제가 주문 시. 배달의 민족으로 제가 시켰어요. 그래. 요즘 배달 기사로 장난치시면 큰일 납니다, 지찬님. 아니 이거 진짜로 이거는 아 이거 진짜로 이거는 진짜 이건 어우 내가 아까 어우 편도계석 같아가지고 난 죽음을 택하겠대. 아 내 눈 저 만 미션비 5만 그대로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김만 죽여줘. 맛이 어때요? 죽여줘. 어 진짜 이게 리히텐슈타인의 행복의 눈물 그런 느낌인데? 아 이게 저 파냄새 씨 이게 그 식감이 되게 안 좋아요. 그죠? 가래침 같죠 식감이. 잠깐 가만히 계세요. 지금 설명해야 돼. 지금 두 컨텐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주얼은 보면은 그냥 평범해요. 완성이 됐어요. 튀김 옷이 좀 두껍긴 한데 비주얼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빵인데? 약간 빵 같긴 한데 먹는 거죠? 예예 예. 먹을 거죠 뭐. 아, 다들 이제 식사 준비해서 내려오세요. 저 먹어봐도 돼요? 한번 먹어봐.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내가 중국에 맛을 봤거든? 아니, 나 꿈을 적어봤지. 근데 그 텍스 향이 사라졌어. 그냥 헤헤 뭐하이 뭔 맛인데 표현을 해주세요. 진짜 안 먹어봤어요. 인터넷 궁금해가지고. 야 은별아 잘 됐다. 어때? 어때? 근데 맵게 부어서 바삭하게 했어. 진짜 전처럼 했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전 같지 않다 이거죠. 네.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어요.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 비고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에요.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구글 스토어 비고라이브 다운 받으세요. 아무튼